저희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나와 있습니다. 예, 일단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네, 공천 과정에서도 단식까지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국민의힘 공천이 네, 더 맞습니다. 힘들었습니까? 아니면 본선이 더 힘들었습니까? 네, 끝에 잘 못 들었습니다. 아, 단식 하면서 공천을 어렵게 올라오셨잖아요, 김 후보님이. 네, 네. 공천이 더 힘드셨어요? 아니면 본선이 더 힘드셨습니까? 아, 네. 그 공천 과정이 더 힘들었습니다. 예. 그때는 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거기 찾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 실망시켜 드릴 것 생각하면 밥 굶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의 그 부담이 정말 컸었는데요. 예.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이 넓은 강원도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도민들을 또 유권자들을 만날 때는 몸은 좀 힘들어도 신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. 예. 본인 정치 과정에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을 텐데 본인이 이번 네.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지사에 당선될 거라고 단 한 번이라고 예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? 네, 그 본선에 진출해서는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. 정말 그 당연히 이 개표 오늘처럼 이렇게 개표가 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예. 정말 그 도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느낌이란 거는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큰 흐름. 이 바뀌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예. 거부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요. 강원도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. 네. 뭐 윤석열 정부의 초반 동력을 본인이 이끌려 있다든지 이런 한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. 저는 이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부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옛날에는 보수의 저격수, 매운맛이었는데 이제는 순한 맛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통합의 시대, 맛입니까?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예. 분들에 대해서도 네, 정말 순한 맛으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다 끌어안고 더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딸 때는 매운맛, 강원 도민들을 바라볼 때는 순한 맛, 기대해 주십시오. 순한 맛 김진태 지사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예.